자, 이어서 팽이버섯 장아찌 만들어 보겠습니다. 팽이버섯으로 장아찌를. 네. 예. 팽이버섯 사러 가면 꼭 세 봉지 묶여 있어서 한두 개 드시고 꼭 남은 거 상해 본 적 있으시죠?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팽이버섯 장아찌. 그래서 이제 두 봉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봉지에 쌓여져 있는 밑둥 잘라내셨네요. 잘라내시고 네. 그다음에 씻고 싶으시면 봉지에서 꺼내지 마시고 봉지 밑으로 그대로 물을 이제 받으셔서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뜯어내 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팽이버섯은 이제, 좀 흐르는 물에 씻는 게 네네. 낫죠. 네, 그래서 이제 팽이버섯 이제 준비가 됐고 요거 하시기 전에 일단 작물부터 먼저 재료 미리 혼합 안 하고 냄비에 바로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간장을 이제 넣어 주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설탕. 그리고 끓어야 되니까 물.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식초 야. 넣을 건데 식초 처음부터 넣지 말고 나중에 불 끌 때 넣을 거고 다시마를 좀 큼지막하게 썰었어요. 다시마 한 장 넣고 불을 켜서 중불에서 한번 끓어서 설탕이 녹을 때까지 막 졸이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 짠맛 줄이려고 제가 설탕도 넣었지만 물도 넣어서 단맛과 짠맛과 이제 그거를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불에서 팔팔팔 끓어오르면은 설탕 녹았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재료 준비된 데다 부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재료를 이제 제가 불 끌 때 식초를 넣고 식초는 왜 마지막에 넣죠? 처음에 넣으시면은 식초의 신맛들이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약간 새콤, 달콤 그런 맛들을 좀 살리고 싶다 그러시면 불을 끌 때 마지막에 넣어줘서 식초는 끓이는 시간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파, 채를 썰을게요. 집에 또 다 있는 재료들이라. 네. 생버섯은 또 뭐. 비교적 비싸진 않으니까. 그렇죠. 팽이버섯은 뭐 가장 또 저렴하고 그리고 맛도 있고 그 뭐 향이나 이런 게 또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호불호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다음 이제 고추 꼭지 떼시고 그다음 채를 썰을 거예요. 네. 팽이버섯이 가느니까 이거 어슷하게 썰지 말고 채를 썰으시는데 반을 이렇게 가르셔서 씨앗이 들어가면 좀 식감도 안 어울리고 맛이 너무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꼭지 쪽을 향해서 이렇게 씨앗 부분을 뭐 수저로 긁으셔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여기 싹 정리가 되죠. 오, 깔끔하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채를 썰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어슷하게. 근데 바깥에서 썰면 이거 칼이 좀 미끄러져서 잘 안 쓰러지니까 안쪽에서. 네. 그래서 팽이버섯처럼 이렇게 썰었어요. 아, 팽이버섯과 사이즈를 네 비슷하게. 맞춰서. 네. 그러면 이거 다 같이 고추도 씹혀지니까 약간 맛도 매콤하면서. 이렇게 먹기에 훨씬 더 좋거든요. 네. 홍고추도 이제 같은 네, 홍고추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반을 갈라주시고, 그다음에 꼭지 쪽을 향해서 씨앗 있는 부분. 이거 맵고 자극적이라서 별로 안 좋다. 그러시면 파프리카. 파프리카 약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아, 매운 거 좀 먹어야죠. 그렇죠.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운 거를 좀 네.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뭐 위가 약하시다던가 너무 이제 매운 거 자극적인 게 힘드신 거 아니시면 이 정도 네. 들어가는 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됐어요. 자, 그 사이에 이제 작물이 한번 끓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밑에 이제 설탕만 녹았는지 이렇게 확인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한번 요거 이제 저어주시고 막 졸이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팔팔팔팔 이제 끓은 상태에서 이제 불 끄실 때 이제 식초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다시마 빼지 않고. 네, 다시마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작물이 다 이제 완성이 됐어요. 불을 끄고 이제 장아찌 그릇에 담아볼게요. 바로 담나요? 네, 이제 바로 담으시면 돼요. 저 작물 식히는 거? 네, 식히지 않고 따뜻할 때 바로 부을 거라. 네. 그래서 이제 팽이버섯을 이제 넣으시는데 이거를 이제 너무 큰 덩어리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펼치시면서. 야, 이거 그릇 사이즈에 맞추면 딱 되겠네요. 네네, 그릇 사이즈에 맞춰주시면 돼요. 예. 절임물을 뜨거운 상태로 네. 붓는 게 일반적인가요? 원래 장아찌에서? 재료에 따라 틀리긴 한데 네. 요거 이제 그
버섯은 사실 날 걸로 잘 안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뜨거울 때 부어 주셔야지 좀 더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팽이버섯 이렇게 하시고 이제 무거운 양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작은 거 두 봉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고추. 굉장히 네. 간단하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이렇게 하시고 뜨거울 때 이제 이거 부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작물을 부어주시면 부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버섯이 이제 숨이 죽으니까 양념이 딱 잠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다시마가 있는데 네. 다시마를 버리는 게 아니고 아 다시마를 덮는구나. 네, 다시마를 이불 덮듯이 이렇게 아~ 덮어주시는 거예요. 횟감 다시마로 감싸듯이. 네네. 그러면 감칠맛도 생기고 그렇겠네요. 이게 공기하고 닿는 부분들을 이제 줄여주니까 네.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감이나 이런 것들도 더 좋아지겠죠. 야, 이거 오늘 네. 만든 이 절임물 네. 다른 장아찌에도 이용할 수가 있나요? 네, 요즘 이제 무 같은 거 드시고 짜투리 조금 남았으면 네. 무도 이렇게 좀 굵직한 채 쓸어서 요 양념 부어서 드셔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뚜껑 덮으시는데 뜨거울 때 덮지 마시고 담아서 한 김 식히세요. 완전히 식고 나면 이제 이렇게 밀폐 용기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뭐 한 서너 시간 지나면 바로 드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냉장 맛있는 숙성 시간이 따로 있죠. 하루 지나니까 제일 맛있고요. 냉장고에서. 네네. 그래서 서너 시간 이렇게 놔뒀다 이제 냉장 보관하시고 네. 바로 뭐 그날부터 드시든지 다음날 드시면 되고 길게 보관은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두고 먹는데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서 제가 이제 미리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오늘 아침에 네 오늘 아침에 한 것도 이렇게 돼 한번 뚜껑 열어볼까요? 그렇고 비교해. 네네 비교해볼게요. 요게 네. 숙성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이구. 간이 예,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충분히 아~ 배어있죠. 그래서 그날 해서 그날 드실 수 있는. 그래서 요거 이제 아침에 해놓은 거라 네. 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시고 뭐 급하면 한두 시간 안에 근데 한 서너 시간 지나면 이렇게 간이 잘 배네요. 예, 잘. 그리고 향이 다시마가 들어가서 그런지 네. 되게 그 풍미가 느껴지는 그쵸. 예, 그리고 끝까지 감칠맛이 느껴지고 네. 또 고추에 또 약간 매콤한 맛들도 살아나서 좋더라고요. 여기 이 상태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다고요? 네, 네. 냉장 보관하시면 최장 일주일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네. 야, 그냥 밥 비벼도 맛있을 네. 것 같은 그런 냄새입니다. 그래서 밥에 척척 얹어서 드셔도 너무 좋아요. 한번 네. 이제 담아볼게요. 네. 팽이버섯이 네. 아무 맛이 안 느껴지는데 보통 네.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고 네. 있어요. 되게 이렇게 맛이 잘 어우러져요. 다시마 하나 들어갔다고. 그래서 딱 한 끼 드실 만큼씩 이렇게 큼지막하게 해서 넣으셔도 되고 좀 뭐 잘게 찢어서 넣으셔도 되고. 네. 오 이거 아주 별미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추도 좀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다시마 향이 네. 자칫. 느끼할 네. 수 있는데 이 고추가 네. 또 그 느낌을 잡아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칠맛부터 씹는 맛까지 그 영양까지 다 해서 버릴 게 없어요. 여기 들어간 다시마는 근데 별로 먹는 거는 네, 뭐 드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그냥 나중에 골라내시면 아니면 이제 채 쓸어가지고 비빔밥 같은 데 얹어 드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담아주시고 이제 국물도 좀 촉촉하게 네. 국물에 밥 비벼 드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팽이버섯 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팽이버섯 장아찌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밑동을 제거한 팽이버섯을 가닥가닥 뜯어 주세요. 양파는 채 썰어 줍니다. 청양고추, 홍고추는 꼭지를 제거한 뒤 반 갈라 씨를 제거하고 채 썰어 주세요. 냄비에 진간장, 설탕, 물, 다시마를 넣어 끓여줍니다. 설탕이 녹으면 식초를 넣고 불을 꺼주세요. 그런 다음 밀폐용기에 팽이버섯을 펼쳐 담고 양파와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뜨거운 작물을 부은 뒤 다시마를 올려 덮어주세요. 작물이 한 김 식으면 뚜껑을 덮어 3, 4시간 정도 실온 숙성시킨 뒤 냉장 보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팽이버섯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온 가족 건강을 책임질 박영아 요리연구가의 구수한 사골 우거지탕부터
입맛도는 새우 강된장까지. 행복한 식사를 책임질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